보시는 그림은 방전 전류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부하가 작동될 때에 소모되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배터리 마이너스 케이블을 마이너스 터미널로부터 분리한 다음에 멀티미터의 셀렉터는 전류 측에 놓고 적색 리드는 케이블에 흑색 리드는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에 접촉시킨 다음에 와이퍼가 작동할 때의 방전 전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퍼를 작동시키게 되면 와이퍼가 작동될 때 소모되는 전류가 측정되는 것입니다.